이준호와 정여원의 비밀 로맨스가 벽을 만났다. 이미 수개.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. 2일 방송된 SBS 기름진 맵. 오에선 새우, 정여원, 가족들의 진실에 큰 충격을 받는 서풍, 이준호, 위 모습이 그려졌다. 서풍과 새우의 비밀. 연애가 무르익고 있다. 서풍과 요리 재료를 찾기 위해 냉 동굴로 간 새우는 그에게 백허그를 하며 추운데 이러 고 있으니까 따뜻하다 라고 애교를 부렸다. 새우는 또 다른 건 몰라도 내 등은 내 거다. 다른 여자 주면 가만 안 둔다. 평생 내 거 라며 지극한 서풍 사랑을 밝혔다. 그런데 둘 사이엔 작은 갈등이 싹 텄다. 서풍이 새우 앞에서 새우 모 이민숙를 질타한 것이 발단이다. 기본도 눈치도 없다는 서풍의 독설에 새우 모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고 설자 박지영을 비롯한 주방 직원들은 서풍의 분노를 터뜨렸다. 새우도 큰 충격을 받았다. 더 큰 문제는 새우 모가 둘의 관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. 새우 모는 곧단 회장이 출소할 거라며 좋은 남편을 찾아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. 한편 단 회장은 승용 김사건, 위 덫에 걸려 수감 중인 상황, 칠성은 라이벌, 삐딱이, 류승수를 추적하던 중 이 사실을 알아냈다. 이에 칠성은 직접 단 회장을 만나 해결 의지를 보였다. 서풍은 새우모와 새우의 관계를 알고 크게 놀랐다. 미 새우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헝그리 웍을 떠난 뒤, 새우의 집을 찾은 서풍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대저택에 놀라움을 표했다. 여기에 설자가 새우의 집 고용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서풍은 말도 안 돼 라며 황당해했다. 과연 이 진실이 새우와 서풍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름진 멜로 위 전개가 한층 흥미진진해졌다. 이혜미 기자 4. 짓는 SBS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